안녕하세요. 저는 파벌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케이노 과자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케이노 과자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아주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 그 미국 과자인 클라키가 그 불법으로 지정돼서 뭐 키우면 그게 불법이라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뭐 그냥 조용히 키우라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뭐 그냥 뭐 폐기를 하는 게뭐 정답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결국에는 제가 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키우고 있던 마블 과자인 황희는 그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흑점병이 있었는데 아직 취과제고 너무 어려서 뭐 탈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용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후에 이렇게 볼케이노 과자를 또 키우게 되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지금 잠깐 제가 뚜껑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저 안에 볼케이노 과자가 있습니다. 저기 돌 얹힌 저 안에. 자, 일단 사육 세팅은 대충 이렇게. 그냥 일단 이건 30큐브 어항이고요. 30큐브 어항에다가 여기에 일단 흑살을 한 4cm 정도, 3, 4cm 정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볼케이노 과자는 먼저 사육 세팅을 설명드리기 전에 볼케이노 과자가 어떤 과자인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주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흔한 과자가 바로 블루크로우인데요. 그 블루크로우 예전에 어떤 그 블루크로우의 약간 뭐 색상이 약간 독특한 돌연변이 같은 애가 뭐 태국의 어떤 과자의 한 양식장 같은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장의 그 주인분이 뭐그 색깔이 독특한 블루크로우를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고 뭐 3년 동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유전이 돼서 뭐 거기서 나온 애들 또작시키고 막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3년 후에 이렇게 볼케이노가 된 건데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볼케이노는 정말 그 분양가가 높았고, 볼케이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막 합성이라고 엄청난 쇼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가장 인기가 많은 과제 두 번째가 볼케이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볼케이노도 인기가 많은데요. 그리고 분양가도 많이 내려갔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볼케이노 과자를 키우고 자 일단 사육 세팅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항은 30큐브 어항이고요. 30큐브 어항에다가 일단 흑살을 깔았고 흑살을 3, 4cm 정도 깔았고 볼케이노 과자 같은 크로우류 체락스 그런 걔네 종류는 이 산소에 약간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렇게 그 산소 발생기로 이렇게 콩돌을 연결해서 콩돌을 틀어놨고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은신처. 일단 가지한테 은신처는 필수죠. 왜냐면 간자리는 일단 숨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 사이즈가 꽤 있는 저런 돌로 제가 돌을 빡빡 씻고 소독해서 그 은신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그 토분 은신처고요. 근데 토분은 너무 작아서 그런지 그냥 별로 안 쓰는데 그냥 장식용으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수초는 진짜 살아있는 수초인데요. 과자랑 수초랑 합사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 과자가 수초를 뜯어먹어서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뜯어먹기도 하라고 그냥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뜯어먹히면 뜯어먹히는 거고 일단 사실 수초는 별로 저는 그렇게 일단 이 어항에서 이 수초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볼케이노 과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어항에서. 그리고 일단 여과기, 과제한테 가장 중요한 여과기는 바로 스펀지 여과기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에어펌프에 연결해서 쓰는 스펀지 여과기가 아니라 저거는 모터 일체형 스펀지 여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여과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좀 정확하게 뭐 영어력이 부족하면은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보조 영어기를 달아야 되는지 뭐 그런 거요. 일단 지금 제가 얘를 입양한 지 한 이틀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온도는 바로 볼케이노 가재의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6도인데요. 여기 제가 지금 수온계를 달아놨는데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일단 지금 보시면은 25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한 거죠. 22도에서 26도니까.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여름은 좀 덥기 때문에 많이 더워질 수가 있거든요. 막 3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스팩이나 얼음을 좀 넣어주면 됩니다. 냉각기라는 기구도 있는데 냉각기는 엄청나게 비싸고 좀 쓰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사용을 못하고요. 그리고 뭐 냉각팬도 있는데 냉각팬은 정말 효율성이 없다고 합니다.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는 가재는 원래 사료를 세 종류를 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그 엘크랩이랑 크러스트가 좀 섞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로비타 크랩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크러스트는 거의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먹이고 그리고 일단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냉장이나 뭐 그런 채소 그런 거를 좀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거는 30큐브 전용 슬라이딩 뚜껑인데요. 가재는 탈출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뚜껑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꽉 닫아놔야 돼요. 이런 것도 저렇게 전선이나 호스를 타고 탈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볼케이노 가재를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디 갔죠? 저기에 약간 집게가 살짝 보이네요. 미안. 지금 나왔습니다. 탁 튀어나왔죠? 오! 정말 빠르네요. 순간이동을 지금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과기 뒤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여과기 뒤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 보여드려서 일단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이렇게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지금 체리새우가 살고 있는데요. 여긴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수초가 많습니다. 저기 막 녹조처럼 이렇게 위에 막 있는 거는 나마스 자리고 여기 있는 저런 수초는 홍도를 제가 당신으로 나눠보고요. 그런 건 놀이터고 여기에 거리심 여과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깔 그 망으로 감싸놨고요. 체리새우 여기 지금 앞에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발색이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이 안에 1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볼케이노 가재, 여기는 체리새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